아, 간장이 식은 후에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숙성된 장아찌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셨다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푼마늘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푼마늘이 벌써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푼마늘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푼마늘은 깨끗이 이렇게 다듬어서 세척을 해주세요. 근데 푼마늘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게 흙이 많아요. 그래서 깨끗이 세척을 해주세요. 그리고 푼마늘 장아찌는 위에 대만 사용할 겁니다. 네, 이것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주세요. 그래서 요 대만 장아찌를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게 한요 정도 사이즈로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네, 이렇게 해서 열탕 소독된 병에다 미리 담아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드실 때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시기 편한 게 예,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청양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이제 간장 소스를 끓여보겠습니다. 네, 물 2컵이요. 간장. 네, 일단 불 켜주세요. 설탕. 네, 좀 녹여주세요. 네, 이제 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네, 팔팔 끓여주세요. 네, 지금 간장 소스가 끓고 있거든요. 예, 이때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식초를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주도 넣겠습니다. 네, 끓은 소스를 이제 여기 푼마늘에다가 붓겠습니다. 이게 따뜻한 걸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고 레몬을 한 2쪽 넣겠습니다. 저는 레몬을 넣는데요. 레몬이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 간장이 식은 후에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 실온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숙성된 장아찌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셨다가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밑반찬으로도 좋고 고기와도 찰떡궁합인 푼마늘 장아찌 꼭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